하루는 아버지가 낚싯대를 어깨에 척 걸치자 주먹이가 아버지, 저도 따라갈래요! 하면서 신발을 신더란다. 주먹이가 낚시 구경을 하고 싶었나 보구나. 아버지가 한 걸음 걸으면 주먹이는 열 걸음 걷고 주먹이가 열 걸음 걸으면 아버지가 성큼 한 걸음을 걸었어. 헉헉거리며 따라오는 주먹이를 보며 아버지가 껄껄껄 웃었어. 너처럼 걷다간 어느 세월에 강가에 도착하겠느냐? 하고는 주먹이를 달랑 들어 망태기에 넣더래. 주먹이는 망태기에서 고개를 쏙 내밀고 바깥 구경을 했어. 강가에 닿자 아버지는 주먹이를 꺼내 땅에 내려놓으며 이렇게 말했지. 주먹아, 멀리 가면 안 된다. 주먹이는 강가 이곳 저곳을 구경하느라 무척 신이 났어. 이쪽을 둘러봐도 신기하고 저쪽을 둘러봐도 신기했지. 주먹이에게는 온통 신기한 것들 뿐이었지. 주먹이는 풀숲을 요리조리 돌아다녔어. 메뚜기를 쫓아 깡충깡충 뛰는가 하면 강아지 풀을 꺾어다 허리에 척 두르기도 하고 쇳덩어리를 만나 한참을 구경하기도 했지. 그놈 참 신기하네. 쇳덩어리가 동그란 쇳똥을 대굴대굴 굴리면 주먹이는 그만큼 따라가고 쇳덩어리가 또 동그란 쇳똥을 대굴대굴 굴리면 주먹이는 또 그만큼 따라가고 마침내 쇳덩어리가 저만치 둔덕 너머로 사라지자 그제야 주먹이는 이제 아버지한테 돌아가야지 하더래. 어? 그런데 이게 웬일이야?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 거야. 쇳덩어리를 따라가는데 정신이 팔린 나머지 아버지를 잃어버린 거야. 주먹이는 손나팔을 만들어 아버지! 아버지! 하고 부르며 풀숲을 헤맸어. 그러나 웬걸 점점 더 아버지와 멀어질 뿐이었어. 발을 동동 구르며 이리저리 돌아다녀도 아버지를 찾지 못하자 주먹이는 겁이 덜컥 나더래. 주먹이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글송글, 눈가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마침내 주먹이가 땅바닥에 주저앉아 큰 소리로 울어댔어. 아버지, 어디 계세요? 아버지! 그때였어. 풀을 뜯어먹던 황소가 풀과 함께 주먹이를 꿀꺽 삼켜버리는 거야. 황소 입속으로 들어간 주먹이는 꾸불텅 꾸불텅 뱃속을 미끄럼 타듯 내려갔어. 황소 뱃속은 새까맣게 어두웠어. 주먹이는 뱃속을 엉금엉금 기어다니며 이렇게 중얼거렸어. 여기가 저기 같고 저기가 여기 같네. 그나저나 이곳에서 어떻게 빠져나가지? 그렇게 한참을 돌아다닐 때였어. 갑자기 주먹이의 눈앞이 환해지더래. 황소가 철퍼덕 똥을 싸는 바람에 쇳똥에 섞여 밖으로 나올 수가 있었어.